드디어 마지막 4주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명함을 한번 디자인해 보고 이 디자인한 명함을 실제로 인쇄 출력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의 장점 중 하나는 실제로 이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후에 다양한 인쇄 선출물로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배너, 포스터, 리플릿 등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선출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로그인 하시고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기존에는 우리가 상단의 사이즈나 유형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웹용을 작성하셨어요. 유튜브나 카드뉴스를 우리가 작성해봤죠. 다양한 다른 템플릿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디자인한 걸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쇄용에서 제작을 할 거예요. 인쇄용에 보면 명함, 스티커, 현수막, 배너, 포스터, 실사 출력, 엽서 카드, 전단지, 종이 자석 전단지 등 다양하게 있죠. 네, 오늘은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명함을 클릭하시고 대체적으로 명함은 가로형이죠. 가로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명함 템플릿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로도 좀 나뉘어져 있고요. 본인이 하시는 업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로 검색을 하셔도 간단하세요.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검색어로 심플을 선택을 해볼 거고요. 몇 가지를 본 후에 만약에 요거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앞면, 뒷면, 덮어쓰기 하면 명함 두 장이 나와요. 여기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로 인쇄할 때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이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전 디자인보다 더 수정을 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고명 적어주고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홈페이지가 없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틀은 그대로 두지만 내용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네모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구조는 그룹화, 그룹핑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클릭하면 그룹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이게 같이 움직이죠.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PPT에서도 이거를 그룹 해제 동일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룹 해제를 하고 로고가 있으시면 로고를 넣으셔도 되고요. 없으면 삭제를 하셔도 돼요. 저는 제 거를 넣을게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넣을 때는 업로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업로드. 그리고 내 파일 업로드 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파일을 여기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불러와서 클릭 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크기를 조정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분홍색 선이 딱 보이죠? 여기다가 이게 정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앞면은 만들면 되고요. 뒷면도 내용을 본인의 정보로 바꾸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모바일도 바꾸시고요. 텔레폰도 바꾸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바꾸시고요. 오히려 명함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수정을 다 했다. 그럼 디자인이 끝난 거예요.
저장을 하시고요.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을 받으실 때는 웹용으로 해서 PDF나 JPG나 PNG나 파일 형식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함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저장하기 옆에 명함 제작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기본 명함, 스페셜 명함, 프리미엄 명함, 두꺼운 명함, 햄버거 명함, 다양한 명함 형식이 뜨죠. 그래서 가격도 여기 나와 있고 매수도 나와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저렴한 기본 명함을 만들겠다 하면 클릭하고 현재 디자인으로 제작하기를 클릭하면 비즈 하우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한번 회원가입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세요.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비즈 하우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세요. 기본 명함 선택하셨고요. 용지도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 중에 고르는 게 좋고요. 사이즈도 변경하실 수 있고 다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장 기본 원래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하셔도 돼요. 매수는 200매부터 저 밑으로 보시면 5만매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7천매를 선택하시면 22만 5천원. 매수에 따라 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둥근 모서리도 만약에 코너 전체를 넣는다. 그럼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 단계.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했던 똑같은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인쇄물을 만들 때는 비즈하우스에서 디자인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도 똑같이 미리 캔버스에 이 디자인 툴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 단계를 거치는 거는 인쇄를 했을 때 지금 요런 테두리가 인쇄선이라고, 인쇄의 안정적인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미지가 가운데에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전 모서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서리 테두리에 넘어가지 않는지. 아, 이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검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상이 없으면 오른쪽 상단에 장바구니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바구니에 추가를 누르면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떠요. 만약에 해상도가 좋지 않으면 해상도가 나쁘다, 모니터와 실제 출력물의 색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등등의 다양한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 노란색이 뜬 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나는 인쇄가 조금 흐려 보여도 괜찮다. 글자를 원래 작게 넣은 거다 하면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갈 거다 하면 하단의 내용을 체크하시면 돼요. 위의 요소 목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모든 페이지에 오탈자를 체크하였습니다. 체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로 바로 이동해서 결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하셨던 게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아래에 보이실 거고 없으면 딱 하나가 보이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출력하기 전에 한번더 디자인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면, 뒷면 다 나오죠. 그리고 체크를 했고 이상이 없다. 나는 이대로 결제를 하고 명함을 만들겠다 하시면 주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받아야 될 주소라든지 정보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면 최소 이틀에서 3일, 길게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되면 출력한 산출물을 집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